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 위기견 보호소 우리가 가서 기부한다고 약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오늘 기부하러 오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러세요? 아이고, 예, 참고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젠틀입니다. 예. 아,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기에 기부하겠다라고 방송을 해갖고, 네. 오늘 뭐 어떻게 보잡히하게 방송을 켰어요. 이해해주시는 분. 예, 괜찮습니다. 아, 물건을 오늘 가지고. 예, 예, 오면 같이. 네. 아니, 내가 우리 현진영 씨는 이제 옛날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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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활동을 옛날에 좀 많이 했죠. 옛날에 많이 하셨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오늘 저희가 뭐 이렇게 드러내려고 막 이렇게 뭐 사진 찍고 막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금을 같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아, 이거 이거 정말로 여기다 기부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방송 킨 거고요. 예. 원래 조용히 이렇게 기부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갖고. 아니, 요즘 사회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으로 왼손을 못하게 하라면 거부는 강아지하고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쩔 수 없는 게 시대가 그러니까 알릴 수 있으면은 최대한 알려가지고, 물론 자금도 많이 나겠죠. 나겠지만 그래도 얘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은 희생할 부분은. 네. 아, 불이 얼마 전에 엔덕에서 미용사 왔다고. 예? 엔덕에서 봉사했다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니까 뒤통수가 보리예요. 제가 얘 보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폭발에 폭발당한 한 마리나. 그래서 너무 웃겨. 그러니까 저희도 엄지, 저희 강아지 거기서 이용하는데 제가 여기 안에 좀 소장 찍어도 돼요?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보리 있는 저는 소장님은 네. 저 인천에 계시고 저는 여기 팀장이고 팀장님. 내일은 지금 저 실장이 또 오면. 네. 자, 여러분 여기가 아진의 마을이에요. 아진의 마을이고 김포 부근에 있고 여기가 대형견을 많이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오, 여기가 전부 대형견을 보호하고 있는 곳이에요. 알았죠. 애들 착해요. 애들 착해요. 애들 다 착합니다. 아이고, 애들이. 여기는 2011년생 보람이. 아이고, 일단, 시설이, 굉장히. 시설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의외로 깨끗하네요. 예, 지금 이제 물론 원래 인천에 아진의 마을이 인천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철거 명령이 내려져 갖고 이 김포 쪽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견사는 조금 뭐 비닐하우스 같은 형태로 지어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예,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고, 예. 아우, 쟤는 어떡하니. 쟤는 겁을 먹네요, 사람한테. 아유, 착해. 애들 다 착하다. 애들이 다 착해요. 너 2015년생이야? 일로 와. 괜찮아. 애들 다 착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그랬죠. 아이고 얘가 아지야, 아지야. 보리. 아 보리. 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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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약 먹다가 약을 너무 오래 먹이는 걸 안 좋아가지고 가졌다가 또 지금 어디가 앉아? 보리야 일로 와. 아, 얘가 우리 와이프가 정기 후원하는 아이예요. 보리라고 코카스파니아인데. 진짜 이쁘다. 이제 오, 그래. 이제 처음 봐. 제 엄마를 안 엄마야? 어? 엄지랑 똑같이 생겼지. 아이고. 아유, 그래. 아유. 너는 이거 뭐야? 얘 보리랑 누구야? 또리. 여보, 또리는 탈출을 주의한대. 보리야. 아유. 아유. 아, 여기 다 대형견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소형견은 두 마리 있는 거예요? 다 입양하고 몇 마리 있어요? 다 몇 마리 있어요? 오, 보리야. 예, 얘가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아이예요. 이제 얘가 인연이 돼갖고 이제 여기 아지네 마을도 인연이 된 거예요. 예. 보리 일로 와. 보리야. 아우, 쟤는 피하네요. 아직 상처들이 좀 있어갖고, 여기는 김포에 있는 아지네 마을이라는 유기견 보호소예요. 주로 대형견이 많고요. 예, 소형견은 몇 마리 없습니다. 뭐 보통 이제 솔직히 대형견은 사실 그 강아지를 많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보통 소형견들이 많은데 여기는 주로 대형견들만 있네요. 예, 그 소형견은 별로 없고 대형견들만 지금 뭐 많은 것 같아요. 대형견이 많은 이유는 나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요. 그 이제 보통 보면 대형견을 잘 안 맡으려고 해요. 어디든 대형견들은 잘 맞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 맞지 않으려고 하는 대형견들 위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가 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소형견들이 또 많이 그 유기견에 유기견이 되고 있고 대형견 같은 경우는 유기견들을 발견해도 사실 참 이게 보호할 시설이 굉장히 좀 마땅치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아지네 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 위주의 보호 시설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순이님 안녕하세요. 레오리 안녕. 그래서 오늘 약속드린 대로 지난번 풀파티 때 약속드린 대로 일단은 돈은 수익금은 그저께 입금을 했어요. 그저께 수익금은 이제 돈을 입금을 했고, 예, 오늘은 이제 물품을 이제 입금하기 위해서, 아니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왔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밑에 보면 현진영 NW팻 인천 아지네 마을 해갖고 여기 107만원 네 147만원이 저희가 수익이 생겨서 40만원은 우리 메이빈하고 크림이 중성화 수술비로 사용을 했고요. 예, 나머지 107만원은 그저께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그저께 이렇게 입금을 했... 아이고 뒤집혀서 안 보여? 그럼 뒤집어서 봐. 여기 107000 107만원 입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조인영 인천 아진의 소장님 성함이시고 그 밑에 현진영 W팻 이렇게 입금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물품, 그날 우리가 풀파티 때 후원받은 물품들이 있어요. 후원받은 물품들이 뭐냐면은 사료, 간식,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파주 W팻에서 지금 성경호 대표가 지금 실어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 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시켜줘야 드려야 되고, 그 확인 시켜드리는 동시에 그 물품 또한, 예, 뭐 계좌 이체 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굳이 돈을 전달해드리는 모습은 별로 보여드리고, 뭐 안 돼도 될 것 같아갖고, 일단은, 수익금은 입금을 했고요. 일단 물품 전달하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했고, 지난번에도 또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예, 제가 오늘 파티 이후에, 다음 주 중에, 유기견 보호시설을 들려서 물품과, 예, 뭐, 수익금을 전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일요일 날 제가 이제 평일 날 스케줄이 너무 안 돼갖고, 일요일 날, 뭐, 사실 오늘도 바빴어. 근데 이제 낮에 스케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진의 마을에 있고요. 이제 WP 성경호 대표가 물품을 싣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파주에서. 예,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나 원래 말 잘해, 우리가. 자, 아진의 마을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아진의 마을 입구가 이렇게 이 페인팅 된 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그림을 재능 기부해 주셨대요. 그래서 아진의 마을 이렇게 이쁘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견사가 좀 많이 있어요. 견사가 하나 둘 뭐 몇 동이 있는데, 주로 여기는 이제 대형견들. 네. 그래 알았어. 대형견들, 여기도 대형견들. 일단 사람이 가면 많이 짖네요. 경계를 해요. 경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여기 아이들 자체가 뭐 버려지고 상처받은 애들이잖아요. 물론 뭐 그렇지 않은 애들도 사람이 가면 짖는데 얘네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애들 보는데 제가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움츠러갖고 숨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에는 학대를 받고 유기견이 돼서 여기 온 아이 아닌가. 예, 아 근데 의외로 안 더워요. 예, 비닐하우스이긴 한데 의외로 덥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환풍기 시설이 다 돼 있네요. 예, 그러니까 환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기에 환경은 그렇게 크게 나쁜 것 같지 않고, 지금 뭐 너무 마음 아픈 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학대를 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레오리? 아,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지금, WP, 제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엄청. 제가 다가간 것도 아니고, 엄청, 저거 봐요. 지금, 조금 다가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움츠립니다. 지금 경계를 해요, 되게. 예, 그러니까 되게 경계를 하고 그 의외로 또 반갑게 꼬리 흔들고 맞아주는 애들이 있는 반면에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혹시 뭐 좀 학대를 받은 아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야, 팟수. 너는 여기서 드립을 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지금? 여기 드립칠 상황이냐, 여기가? 어? 야, 여기가 지금 애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가 여기 구조돼서 온 줄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런 드립을 치면 재밌니? 어?
아, 저 혼자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지금 물품을 싣고 파주에서 성경호 대표님이 성경호 대표님이 예. 오고 있습니다. 아, 예. 희승루님, 강아지들이 저를 처음 봐서 경계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를 처음 봤는데 꼬리 흔들면서 꼬리 흔들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에 반해서 근처에도 가지 않았는데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애들은 뭔가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좀 일단은 상처가 좀 있겠죠. 일단은 여기 환경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게 일단은 뭐 환풍 시설도 잘 돼 있고 예, 나름 뭐 여기 여기 팀장님이 아 누가 가도 경계하는 애들은 하겠죠. 근데 또 이렇게 꼬리 흔들고 반갑게 맞아주는 애들은 또 맞아주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애들 성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딱 보면 그냥 경계한다라고 해서 경계하는 모습과 이게 뭔가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무서워하고 경계하는 것 같다라는 이게 보여지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 네. 이게 그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아유 귀여워. 아유 얘는 뭐야? 아 났어? 봐봐. 아유 얘 봐, 지 애기 만지니까 난리 났어 지금. 지 애기 만지니까 난리 났어. 아유 야 너 일로 와봐 외식호기. 아 진짜? 엄마가 얼굴 달라요?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지? 아빠가 검은 애니. 얘가 들어온 지 한. 일로. 얘를 좀. 아유, 아이, 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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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 얘는 이름이 뭐예요? 아, 이수가 없죠. 얘가 들어봐, 뭐. 발판이 아. 어쨌든 지금 여기 시설도 뭐 어느 정도 괜찮고. 예. 그렇죠. 아이들은 좀 근데 대형견들이 좀 사실 우리가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대형견들이 대부분 보면 조금 이렇게 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요. 여기 지금 대형견들이 주로 근데 애기 조그만 아이들은 물론 조그만 애들도 이제 싸나운 애는 싸나운데 일단은 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한테 잘 가고 또 이렇게 기쁘게 또 이렇게 맞아주고 이런 모습이 좀 사실 짠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유기견으로 생활하고 있으면서 또 애기까지 낳았다는 것 자체가 뭔가 우리 사람이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면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성경호 대표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성경호 대표가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예, 우리는 오늘 뭐 이렇게 그냥 물품만 전달하고 저희는 방송 끊을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물품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했던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거지. 어디야, 경호야? 아, 그래. 여기 왔어. 도착했어. 아, 이제 4km 남았대요. 4km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아,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죠. 이게 제가 제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다 참여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고, 이건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하는 기부예요.
이건 저 혼자 하는 기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방송 찍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기부하는 모습들 이런 거 드러내는 것 같아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제가 풀파티 열었을 때부터 약속을 한 거잖아요. 기금과 물품 후원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 자, 그렇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오늘 뭐 여기 팀장님한테도 제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래서 아, 그렇죠.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되는데 좀 창피해서, 예, 뭐 좀 많이 좀 더 많이 더 좀 기부하고 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뭐 어쩌다 한번 하는 거를 막 드러내고 하는 거는 좀 저 자신도 창피하고 이래서, 예, 몰래 몰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예, 일단은 뭐 저도 기쁘게 방송 틀었고요. 예. 아, 내가 방송이 뜸하다고? 아, 지난주 토요일 날 했잖아.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하고 며칠 전에도 했잖아. 며칠 전에도 하지 않았나? 내가 스케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요. 예. 스케줄 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갖고 매일 어떻게, 내가 매일 방송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재방도 했었잖아, 며칠 전에. 녹방, 여러분들 밤에 녹방 틀어갖고 했잖아. 그 오늘 일요일이라 했잖아. 아, 일요일에 한번 정규 방송을 만들어 달라고요? 아, 근데 일요일날 내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갖고 정규 방송을 만드는 건 좀 무리예요, 여러분. 아, 행사도 좀 있어. 뭐 방송도 있고 행사도 있고. 니네가 나를 관심 있게 생각해서 안 봐서 그런 거지. 바쁜 사람이야 나. 방송 행사 많어 생각보다. 엊그저께도 방송 나왔잖아. 야, 방송 할 때나 잘 들어와. 말로만 그러지 말고. 아, 여기 팀장님이에요, 팀장님. 찝쩍거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그 성경호 대표 오고 있습니다. 예, 성경호 대표가, 예, 성경호 대표가 지금 물품을 싣고, 예, 지금 오고 있어요. 예, 성경호 대표. 자, 제가 멋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멋진 겁니다. 이건 여러분과 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멋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멋진 겁니다. 네, 지금 성경호 대표. 네. 아, 이거 팀장님 물품을 어디다 놔야 돼요? 아, 그럼 여기다 차를 여기다 놓고. 왔어? 아, 그 세워놔도 되겠다. 세워놔도 돼. 나는 저쪽 안에다 세워놨어. 자, 우리 그날 받은 거예요. 응. 그날 우리가 그 풀파티 때 받은 여러 업체에서 받았잖아요. 그 업체에서 받은 거를 저 내가 들고 있을게. 네가 날로. 업체에서 받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보가 이렇게 들고 찍어줘. 나도 도와주게. 놓고서 사장님이랑 같이, 실장님이 팀장이랑 같이 사진 찍어. 아니, 이거 좀 들고 있어달라고. 이렇게? 이것도 휴대폰 넣고. 이것도 우리 이거 보이게. 이거 날리는 거 보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볼게.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자선 풀파티를 열었는데, 예, 예. 저희가 그저께 보내드린 것도 거기 수익금이에요. 아,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업체들이 좋은데 써달라고 이제 저희한테, 예, 기부를, 예, 한 기부. 건데, 예. 그래서 애들 사료랑은 좀 틀리겠지만. 섞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 개껌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애들도 알겠습니다. 간식 좋아하잖아요. 예, 그렇죠.
한동안 먹이 싫다 진짜 많아가지고. 아니 한동안 못 먹어. 얘네 130마리가 그래. 한 달은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128마리. 128마리. 혹시 몰라갖고 이 껌을 먹여봤어요 애들한테. 칼 없이. 이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30으로 가고 싶은 줄 알고 자주 줄 수 있는 거. 산책할 때만 준대. 경호실 두 개. 너무 두 개가 나. 여보. 경호실 여보랑 체력이 달라.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래 여보는 딱 하나가 딱 맞아. 여기다 쌓아놓을까요? 국장님. 어, 거기다 쌓아놓으면 된대. 우리 소장님은 안 옮기셔도 되는데. 아니, 구워다 놓으시고. 아, 이게 그냥 틀린 거니까. 이것도 그 옆에다 놓을까요? 야, 저 조그만 차에 이 많은 게 어딜 간다. 난 아직 차 저거 사야 될 것 같아, 여보. 난 아직 차 저거 살래.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 큰 차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쵸. 저게 피지 않습니까? 네. 기차선 타라고 하면 이만큼 공간이 있어요. 웬만한 승용차보다 더 공간이. 아, 저기. 저, 팀장님. 네. 그, 저희 시청자들께 여기 아진의 마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여기 아진의 마을에는 중대형견 10kg에서 40kg 미만의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 애들은 긴급 구조가 된 애들. 그리고 여기 와서 밖에서 돌아다닐 때 새끼를 가지고 와서 놓은 애들. 이런 애들이 현재 128마리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각 견사마다 각 견사가 네 동인데 네 동에 지금 애들이 여러 아이들이 수용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공사하시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소장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 여러분들이 좀 인간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도우시면은 애들이 그만큼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일단 여러분들 그 들어보셨죠? 여기가 120여 마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김포 아진의 마을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이제 후원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뭐 마음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진의 마을 이제 짓고 있는 거예요. 예, 인천에서 퇴거 명령이 떨어져 갖고 급하게 일로 이사 와서 이 견사나 보호 시설을 짓고 있는데 이 공사하면서 할머님이 혼자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할머님이 소장님이 할머니신데 할머님이 이거를 하시다 보니까 이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사기당하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지금 공사가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분은 그 소장님 밑에서 여기를 총 관리해 해주시는 팀장님이세요. 네, 실질적으로 여기 상주하시면서 아이들을 돌보시는 뭐 소장님도 돌보지만 지금 소장님은 인천에 계세요. 인천에 이제 철거 명령 떨어진 전 아진의 마을에 지금 이제 거기를 정리를 해야 일로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강아지들 일부가 여기 다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임이 분명한 것 같네요. 저는 뭐 유기견 보호시설을 100% 다 믿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심병도 많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멀리서 지켜보는 스타일인데, 저희 와이프한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아진의 마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와 보니까, 상당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뭐 사실 뭐 굉장히 뭐 그 유기원 보호 시설들이 거의가 다 열악한 환경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최대한 깨끗하게 지으시려고 노력한 티가 나요. 그리고 여기가 전부 다 대형견이에요. 알았죠. 예, 일단 애들이 나를 싫어하네요. 애들이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이렇게 전달해드린 이 사료나 이런 간식들이 사실 뭐 한 달도 못 가요. 여기 아이들 120마리가 넘으면 한 달 먹이기도 힘들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 대표 차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성 대표가 이제 견사안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왜 안에서도 다 묶어놨어요, 두 마리? 탈출하거나 너무 너무 여기를 탈출을 해요? 이거 순식간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산에 봉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식으로 양산. 아, 여기다 지붕 같은 거 만들어갖고 못 나오게. 야, 왜 그러니 얘들아, 니네. 얘들은 좀 늘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 원장님 왔다. 얘들은 지속적으로 아까 지금 시도해 보면은 MRI 약간 많이 들어가겠지. 그 골반이 그렇다. 야, 팀장님이 듣지도 않는 그 뭐를 자꾸 시키시네요. 네, 일단 저는 나갈게요, 여러분. 일단 뭐 여기 제가 이제 뭐 유기원 보호소에 주기적으로 사료를 기부를 합니다. 네, 저는 일단 돈은 안 줘요. 네, 돈은 웬만해서 이번이 돈을 준 게 처음이에요. 돈으로 기부한 게 처음이고, 저는, 돈이, 뭐, 여러분들이 쿠키 주신 거 찾아서, 제가 이제 제 돈을 보태갖고, 이제 사료를 사서 대부분 보내거든요. 근데 돈으로는 절대 안 보내요. 왜냐면 그게 어디 쓰여질지도 모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또 와보니까 꼭 그 유기견 보호시설이 꼭 못 믿을 만큼 그런 데만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 동물농장에서 봤다고? 여보, 여기 아진의 할머니 동물농장 나왔었어?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바꿔서 네, 뭐 여기 시설에서 또 아이들한테 먹이는 그런 사료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예. 뭐 이제 저도 이제 뭐 금액으로 돈으로 기부를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 아지네 마을 와서 예, 꼭 모든 유기원 보호 시설이 그 못 믿을 만한 곳은 아니다라는 거 오늘 새삼 느끼게 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얼마 드리겠습니까? 여기 지금 공사하는 사람 빌려주셔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가. 아지네 마을. 여기 한 투자된 돈이 1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있습니다. 아유, 그럼. 야, 너도 뭐. 그 W100 공사하면서 많이 당했잖아. 거기다가 여기 와서 하면은 이 자재값이 뛰어들죠. 그렇죠. 이게 날짜 연장해 버리죠. 맞아요. 이게 언제 시작해? 작년 4월 달에 한 거예요. 14개월 만에 지금 그나마 이 정도 한 거예요. 일하고 있으니까 해놓으니까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사가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여기 소장님도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팀장님들도 연세 있으시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고 이것들이 전혀 이 일 외에는 우리가 알 특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 조금 일찍 알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좀 중간에 서서 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한 동 짓는데 이게 한 400밖에 안 되기도 해. 너 얼마 들으신 거야? 이거 한 1억 들으셨다 그러면 엄청. 에? 1억 들으면은 한 1억 들으면 한 15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안에 어차피 펜스 한 방에 해봐야 뭐 하나 만몇천 원이 돼요. 많이. 문짝 하나 뭐 한 4만 원씩 잡아도 거기 한 동 짓는데 600이면 뭐. 아, 이거 비닐하우스 이게 자체가 이게 지금 폭이 다른 데는 6m 안 되게 8m거든. 6m에서 2m 더 연장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짓는데 여기 한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또 뭐냐? 야, 좀 제발 좀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돼. 이게 이 자체가 그래야 여름 되면 햇빛이 아 그렇지 맞아. 예, 우리 저 담요 같은 거 안 했습니까? 예. 거기 안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못 했죠.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고. 아.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을 이제 쭉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하다 보니까 공사할 돈이 또 모자리고 또 빚을 내야 되고 이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내가 볼 때는 여름에는 그게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한 600 들어가면은 한 천만 원, 한 동당 한 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견사를 그래 지으려면은. 근데 그렇게 지어 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겨울에는 보온이 되고 여름엔 덥지 않고 시원해지고 왜 햇빛이 들어오고 막아줘 버려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 여기는 최대한 여기가 지금 요만 여기만 지금 내려놨어요. 왜 그러면 차하고 직접 연결돼. 애기들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요만 내려놓고 지금 각 환풍기를 다 틀어놨거든 낮에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냄새가 이 안에서 그렇게 많이 안 되게요 지금. 동네 사람들은 뭐라 안 해요? 여기 동네 딱 한 집 있었어요. 아, 다행이다. 아니 한 집 있었는데. 네. 또 없어졌어요? 민원을 이었어요. 옛날에 있을 때. 아, 네. 2년 전에 민원을 이어가지고 시청에서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냥 이사 갔어요? 아직도 있어요? 이 사람 이제 자기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자기도 불법이에요. 아, 그렇구나. 비닐하우스 집 짓고 사니까. 그래갖고 이제 막 회원들이 떠들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수돕이 되어버리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가 원래는 이 사람들이 땅이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땅을 저만큼 많이 도단 거예요. 도다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저런 이런 공장이든 주택이든 참 여기 지금 붐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런 땅 도다가지고 지금 땅을 팔라고 지금 전부 다. 근데 지금 뭐 우리 사장님은 앞으로 여기서 한 5년? 5년 정도? 아니 근데 더 계실지 되지 않나? 이제 우리 소장님은 한 5년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좀 뭐 비영리 해갖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네. 옮기실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다 뭐 자기 마음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꿈꾸고 계시는구나. 머리에 담고 계세요. 애들 이렇게 내가 나나 우리 소장님이 원하는 노선은 어떤 거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애들이 여기는 전애들 견사예요. 옛날에 저 지금 K 박서연 씨가 그분이 그걸 맞거든요. 나주에 지금 그렇게 대회가 있는데 한 군데가 있어요. 이거를 몇 메다 주냐면은 이거를 한 6메다 줘버려요. 6메다에서 8메다를 운동장을 줘버려요. 그러면 애기들이 견사해서 밥이나 물이나 쉬는 건 이제서 쉬다가 나와서 놀아요. 놀고 여기 와서 배변을 하고. 지금 여기는 운동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봉사자들이 와서 이렇게 애들 산책도 좀 시켜주고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한여름에는 제가 못 시키죠. 아, 그럼 이게 뜨거우니까. 네, 너무 뜨거우니까. 아, 여기 개천에서 수영시켜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냐면은 지금 저 요 배 돌 쌓았죠. 네. 네, 제 거죠 올라오거든요. 아, 이게 나중에 비 올 때? 예, 네, 아니요. 여기는 물을 자주 빼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지금 딱 이렇게 해놔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아, 그리고 평소에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네, 올라와 있죠.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비가 온다, 예보가 떨어지면은. 물을 빼버리는구나. 아유, 참, 어쨌든, 저기, 오늘 여기 성경호 대표님. 네, 오늘, 아진에 왔잖아요. 네, 아진에 와서, 저기, 뭐, 물품까지 다 전달했는데, 그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그저께 여기 현진영 W팻 이름으로 아진의 마을 107만 원 예, 우리가 입금했고 오늘 이제 우리가 기부받은 물품 예, 오늘 빌어서 전달했는데요. 예, 뭐, 어쨌든, 성경호 대표님도 궁극적인 앞으로 꿈이, 사실 뭐, 유기원 운동장이 애견 운동장이 아니잖아요. 네네. 유기원 보호시설을 하고 싶은 마음도 저한테 많이 어필을 하셨고, 오늘 이렇게 뭐, 항상 유기원 보호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거 많이 하시지만,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고생해서 만든 물품, 이게 전달한 소감이 어떠세요? 아직까지 네. 이게 왔는데 환경이 너무 좋아갖고 가슴 아픈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갇혀 지내고 막 학대받고 지내고 뭐 견주님들 밖에 나가셨을 때 막 짖어서 막 혼나고 이런 아이들보다는 여기 와서 마음껏 짖고 너무 애들이 너무 깨끗하고 환경도 깨끗하고 냄새도 정말 적당하고 애들이 살도 안 빠져 있고 아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을 봐갖고 가슴이 아픈 것보다는 저 애들이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은 성 대표님은 유기원 보호시설을 만드신다면 더 깨끗하게 더 좋은 환경 만드실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하실 거니까 벤치 마케팅 같이처럼 좀 많이 좀 보고 다니시고 네, 와서 네. 진짜 시간 나고 하면 직원들이랑 와서 네. 또 저희가 배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알려드릴 것도 있으니까 네. 자주 이렇게 가까우니까 한번 자주 네, 네. 그리고 다른 데도 한번 보시고 네. 앞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꿈 네, 정말 제대로 한번 이루시기를 저는 바라요. 네, 제가 뭐 힘 닿는 데까지는 옆에 있어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오늘 미션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네. 파이팅! 파이팅! 근데 분위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예민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녕. 빠이빠이. 파이팅!